안녕하십니까. 양찬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27페이지죠. 권리의 종류입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기초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1번 권리, 권리의 종류에서 작용 내지 효력 위한 권리 분류에서 1번 지배권, 절대권이란 말이 나오고요. 넘겨보신 2번 청구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상대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뭐냐면 물권이라는 권리하고 채권이라는 권리를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실 때 개념은 굉장히 짧게 쉽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물권은 뭐냐?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채권이 뭐냐? 조금 길어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면 쉽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건물은 물론 물건이고, 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물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을은 갑에게 돈을 갚으라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이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물론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채권이지만 돈이든 뭐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 뭐가 되는 거죠?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대물권 요런 표현을 써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 요런 말을 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끌어낼 수 있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띈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띈다.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양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체,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런 물권들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뒤바뀌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한 양도성을 띠어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약한 양도성,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양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고요. 이유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교재에 나와 있죠. 상대권입니다.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이제 민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과 법률 용어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절대 그러면 반드시 꼭, 상대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의미로 쓰이나요? 자, 법에서는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써요. 따라서 절대권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의미가 돼요.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법에서는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물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뭐가 되는 거죠? 절대권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병한테 가서 돈 달라고 지랄거리면 병한테 뭐합니까? 뺨 맞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권에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까지만 시험범위. 그래서 임대차를 공부하실 때 절대로 무슨 개념을 떠오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떠오르시면 안 돼요. 아예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상식과 다르다면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이니까 저한테 공부하는 것을 뭐 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은 제가 전세권 설명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을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어요. 자, 왜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토지를 할게요. 또 주택 임대차 또 헷갈릴 테니까 토지를 하겠습니다. 자, 을이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이 있다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이니까 특정한 사람 갑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더라도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조금 높아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법 상식의 내용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생겨요. 주택임대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택임차권도 뭐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이길 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죠.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게 되고요. 이유는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기 때문에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위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대위해서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위해서라는 말이 나오면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갑을 대위한다 그러면 갑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이전 등기는 두 번째 산 사람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거 우리가 이중 매매라고 하고 중요한 건데 이때 병은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죠. 등기됐기 때문에.
그러면 을은 병은 요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내 땅이니까 나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물권이기 때문에 굳이 갑을 통하지 않고요. 직접 을에게 나가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대위하지 않고 직접 바로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갑과 병간의 매매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무효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과 병간의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라면 이때 을이 오히려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을은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줬다면 이전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지만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을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자,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을의 요 채권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고요.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병에게 직접 그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위해서 한다, 직접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굳이 대위하지 않고 바로바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요. 만약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위해서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좀 정리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 마음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2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형성권이라는 게 나와요. 형성권.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을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28페이지 중간에 3번 형성권에 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죠. 그러면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권리가 형성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청구권, 채권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는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교재 보시면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다시 말하면 판결할 필요 없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 나오죠.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사기 중 나오잖아요. 자, 얘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외워지게 돼요. 왜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하게 되니까. 취소권 볼까요? 자, 사기를 당했으면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취소하고자 할때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죠. 따라서 취소권의 행사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2번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란 말은 뭐냐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한데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채권자 취소권이 해당되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내용이죠. 그다음에 3번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형성권인 것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지만 외우지 않아도 이것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경성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형성권이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말 속에서 상대방은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4번에서 항변권이 나옵니다. 자,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 자체는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 권리 있는 건 맞아. 그렇지만 너는 나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권리, 그 존재하는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이 있어요. 자, 용어 정리 차원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동시 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5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50만 원을 줘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인도해 줘야 되겠죠. 현찰 박치기가 원칙이겠죠. 근데 을이 돈도 안 주면서 자전거를 넘겨달라고 지랄거리면 갑은 야 임마 현찰 박치기야 동시해야 되는 거야. 왜 돈도 안 주면 나한테 돈 자전거 달라고 요구해 하면서 자전거를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나한테 자전거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요구할 수 있는데 돈 줄 때까지는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부인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막기 때문에 대표적인 동시 이행 항변권은 항변권의 이행이죠. 일종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동시 이행 항변권이고요. 물론 언제까지요? 을이 갑에게 50만 원 줄 때까지만 연기하는 것이니까 동시 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증인의 최고 검색권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이 뭘 썼냐, 병이 뭘 했냐면 보증을 써서 보증인이 된 거죠. 근데 을이 병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고 막 지랄거려요. 그러면 보증계약의 원칙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갑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병은 을에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갑한테 돈 달라고 요구는 해봤어? 갑한테 돈을 갚으러 요구할 때까지는 나 돈 못 줘 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최고의 항변권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최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최고라는 말은 뭐냐면 독촉, 촉구, 요구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릴 때까지는 나 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갑한테 전한 거 전해가지고 야 인마 돈 갚아 그러더니 갑이 없어 자식아 야 돈 갚았더라 했더니 못 갚는다는데 그러면 이제 최고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병이 을한테 뭐라고 그래? 야 인마 안 갚는다고 말하면 뭐해? 너 인마 갑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뒤져봐야지. 갑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뒤져볼 때까지는 나 돈 못 줘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검색의 항변권인 거죠. 검색이란 말은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인터넷 검색, 그죠? 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뒤질 때까지는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검색의 항변권이죠. 따라서 보증인은 최고할 때까지는 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 검색할 때까지는 돈 못 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연기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영구적 항변권으로서 한 개 나와 있죠. 상속인의 한정승인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뭐 한 5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문제는 갑의 채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라고 할게요. 10억. 이런 상태에서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갑의 유가족 분들이 빚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상속의 포기죠. 나 상속 안 받겠다. 그러면 요 채권자들이 알아서 갑의 재산을 정리해서 지들이 돈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갑의 재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드시 보존해야 될 예를 들어서 뭐 종갓집이 있다. 근데 이거 너무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유가족들이 채무의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5억 재산의 한정에서만 내가 상속을 받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5억 범위 내에서만 채무가 상속이 되고요. 5억이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상속의 한정 승인이라고 해요. 이것도 일종의 요 채권자들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범위를 한정해서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니까 항변권이고요. 또 이러한 채무 한정 상속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영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문제로 확인하기 2020년도 기출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나오죠. 3번 채권자의 대위권 형성권 아닙니다. 그죠? 대위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말 그대로 채권이고 청구권인 것이지 형성권은 아닌 거죠. 자, 권리 기타 분류에서 절대권과 상대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이 나오죠.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은 일신전속권, 양도하거나 상속이 가능한 것은 비전속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재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사람에게만 속할 수 있는 권리, 일신전속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비전속권. 그 다음에 3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했고요, 여러분들. 자, 을이 갑에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자를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게 했냐면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자 채권도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 자, 이자를 안 받더라도 1억을 빌려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1억 채권이 없다면 이자 채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요 1억 채권, 원본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이자 채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된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죠. 1억을 빌려줬다. 원본 채권이 있어야지만 이자 채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본 채권이 주된 권리라면 이자 채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보세요. 저당권 설정 안 해도 돈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안 빌려줬다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이 담보 물권은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1억 채권,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 그 채권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기대권이란 말이 나오죠. 다른 말로는 희망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미래의 권리죠. 다시 말하면 현재의 권리가 아닌 미래, 내가 미래에 일정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기대권, 희망이 있다. 그래서 뭐죠? 희망권인 거죠. 자, 교재 보시면 조건부 권리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죠. 네가 주택거래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아버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지금 당장은 1억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나중에 주택과외 시험에서 합격하면 미래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이게 뭐죠? 조건부 권리는 기대권이 되는 거죠.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죠. 내년 10월 30날 뭐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저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1억이 없지만 내년 10월 30일이 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니까 기대권 희망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마지막에 상속계 시전의 추정 상속인 이게 무슨 말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재벌이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100억이 생길 수 있어요. 상속받을 돈이. 현재 저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100억이 없는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에게 100억이 생길 기대가 있는 것이니까 상속 개시 전에 추정 상속인의 지위도 기대권 내지 희망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 우리가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자, 5번 권리의 충돌과 경험을 하면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